마린 TV입니다. 오늘 리뷰할 오토바이는 슈퍼커버입니다. 슈퍼커버 같은 경우에는 장르가 언더본이라는 장르입니다. CC는 110cc이고 마력은 9.1마력입니다. 기통은 단기통인데 단기통이라서 그런지 진동이 조금 심합니다. 슈퍼커버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핸드폰 거치대가 있고 실드, 바구니, 쇼바, 브레이크 패드, 스탠드, 그 다음에 스티커, 턱박스 등등이 있습니다. 슈퍼커버가 좋은 점은 이제 가볍고 연비가 좋고 여자들이 타도 괜찮습니다. 장거리 주행도 가능한 터에 집에서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시장에서 뭘 산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 거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스탠드를 이용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해가지고 그냥 버튼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한 칸 넣으면 이제 기아 1단이 들어가고요. 뒤로 이렇게 한 칸 밟으면 이제 기아가 빠집니다.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총 기아가 4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옵션으로 달면 이제 열선 그립이라고 이제 추운 겨울날에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비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주행거 시간, 주행거리, 키로수 등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킥으로 거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을 밟고 세게 꾹 밟으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는 버튼으로 그냥 거는 것입니다. 슈퍼커버에는 이제 USB도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자그만하게 생긴 카메라가 블랙박스입니다. 슈퍼커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무려 1억 개나 팔린 차입니다. 슈퍼커버 얘는 110cc지만은 125cc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을 원하시면 125cc를 추천하고 조금 더 가볍고 좀 많이 안 달릴 수 있는 걸 타시려면은 슈퍼커버 110cc를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